성인용품을 다양하게 다루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번 촬영하면서 이제 새롭게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용품 때문에 촬영 초반에 좀 민망하시거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촬영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기자님 고맙습니다. 자, 저는 그 남자도 티팬티 입는지 몰랐어요. 아, 맞아. 남자 티팬티가 있는 거 아세요? 저 몰랐죠. 예, 예. 네. 저도 이거 하면서 그 이렇게 깔리는 거, 어 이거 남자 티팬티라고 그래가지고. 어, 혹시 그러면 남편분에게? 아니 못 작아가지고 제 남편 좀 키워드려. 그런 거를 새롭게 알았다 이번 아, 촬영하면서. 네, 아주 좋은 정보들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. 알아가고 있어요. 네, 좀 구매도 해서 좀 사용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. 네네. 네. 자, 세희 씨도 혹시 에피소드? 저는 그 되게 바이브레이터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되게 색깔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마치 그냥 좀 장식품처럼 나도 괜찮을 정도로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. 이게 언뜻 보면 미니 안마기 같은 느낌도 있어요. 오, 예, 네네. 예, 예. 그래서 세희 씨가 그 키링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 싶다고. 발발 키링으로 네, 자켓 만들어가지고 네. 요즘에 키링이 또 대세니까 가방에 이렇게 살포시 귀엽게 네. 달고 다니고 아 우리의 금제 이끌 네. 어, 키링으로 달고 다니고 싶다. 네. 자 우리 김성령 씨는 혹시 촬영하면서 아 뭐 정말 너무 웃겼다라든지 아니면 뭐 좀 수줍었다라든지. 제가 뭐 이렇게 수줍을 정도는 아니었고요. 저는 이제 뭐 대본을 읽긴 했지만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이걸 판매를 할 때 그거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분들, 동네 분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. 네, 어, 그런 반응들이 또 굉장히 그 재미난 포인트가 아닐까. 네. 뭐 이렇게 절구찜 그걸로 착각하시고 뭐 마사지 기계로 착각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그런 같아요. 그런 리액션들 네네네 예, 예, 기대를 해주시고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정숙이잖아요. 네네. 극중 이름이 네네. 그런 정숙이가 성인용품 방문 판매에 뛰어들게 됩니다. 네네.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. 일단 그 처음에 정숙 씨도 그랬고 또 저도 그랬고 과연 이걸 어색하지 않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대본을 읽다가 읽으면서 또 촬영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열리고 아, 이 진정성을 잘 좀 표현하고 싶다 유쾌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독님하고 상의하고 리허설도 많이 하면서 많이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이번에 뭐 새롭게 알게 된 거라든지 네, 저도 아, 네. 저 이제 드라마를 앞두고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무인 성인용품점에 네, 남편이랑 같이 구경을 갔었어요. 갔어 시장조사죠. 시장조사. 네, 네. 예, 예. 갔는데 뭔가 좀 어둡고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래.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도 좀 유쾌하게 좀 더 좀 재밌게 잘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, 공부를 좀 가서 했습니다. 네, 요즘은 또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, 네, 네. 가서 직접 공부, 늘 공부하는 김소연 씨입니다.